요즘 한국 교회는 눈만 뜨면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었어요. 근데 하지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너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교회도 싸움이 많고 나라도 싸움이 많고 바람 잘 날이 없고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리고 각종 그 중독들이 난무를 합니다. 쾌락을 위한 이 각종 중독들이 그것을 이제 또 즐겨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큰데 초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초심을 잃지 않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으면 진짜 초심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초심을 잃지 않은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엄청난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서의 핵심이고 구약의 중심이고 막중한 구속사적 성경신학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이 언약은 근본적으로 무조건인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 언약, 이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등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언약을 주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위에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발판이 되는 오늘 이 다윗 언약은 이제 신의 산 언약이 율법을 지키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이제 저주를 받는다. 그 언약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무조건 무조건 복을 주신다. 그것이 뭔가 하면 메시아고 그 다윗 언약의 이 종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이제 그 언약을 주셨어요. 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면서 법궤를 넘어서는 이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권주의, 율법주의의 상징인 미가를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상해 하지 않으면서 우리 막 율법주의, 교권주의가 옆에 있으면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킬까 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윗에게 잘했다고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미가를 잘 해석을 했겠지만은 저보고 미가를 끊어내라 그러면서 동침을 하라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끊어내니까 안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제 해석을 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히 다윗이 더더욱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 다윗 언약을 이제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1절,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근데 원수를 무찔러 주신 분이 여호와라고 그러죠.
다윗이 무찌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그 평안히 살게 하신 분도 이제 여호와인 거예요. 다윗이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을 너무나 무찔렀는데 그 모든 것에 이제 주체가 되시는 분이 이제 여호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평안히 살게 되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평안히 살 때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15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웃사를 치신 사건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여섯 걸음 걷고 한 걸음 쉬고 이러면서 이제 가져오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이룰 일이 막 없겠다는 생각이 들 지경인 거예요. 근데 자신은 이제 백향목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이제 너무나 부실한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이 마음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도 될까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게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사실 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드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내가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더욱더 열심히 섬길까요? 이 얘기인 거예요. 예. 사람은요 편안해지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 그게 여러분들 되십니까? 이 다윗은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스펙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막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이런 다윗이 이제 유명해졌어요. 왕이 됐어요. 근데 환경에 장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냥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예수만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만 섬기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다윗에게 이 다윗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는 목에 힘주며 놀 때잖아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전쟁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핍절한 거예요. 예,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 섬기겠다. 어떻게 섬길 방법 없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까? 진짜요? 예, 아멘 하시네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요 가난할 때 사랑하는 것이 감동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평안할 때 사랑하는 것이 더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할 때는 누구나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귀하다. 이 분명한 가치관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우리는 좋은 것을 내가 갖기를 원하고 손해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민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복을 주시고 이제 믿고 살고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사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 같고 그래서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하나님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아니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겼더니
정말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진짜 날마다 주님만 불렀더니 주님도 저를 불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시편 84편 10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여러분은 내가 상태가 괜찮을 때는 문지기도 좋은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내가 이 교회에 주차로 왔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래요. 상태가 좋을 때는 다 감사하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다 이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업다운이 심한데 이제 비교적 업다운이 그래도 없이 온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이 은혜 아니면 나 서지를 못하는데 참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되겠는데 죽지 못해서 오고 끌려서 오고 그러니까 오기 싫으니까 지각하고 또 지각도 그런데 그냥 하나도 설레임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이 예배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거보다 참 기가 막힌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는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설레임으로 와야지 이 복이 다 여러분들 것으로 갈 줄 믿습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힘이 남아돌아서 주차를 하고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고 목자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귀하게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돈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놓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예배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이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끝나고 왕의 직무도 끝났지만 그 다윗의 예배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생전보다 사후에 더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모세 시절 이후에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볼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이때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도 가져올 생각을 한 게 다윗이 처음이고 성전을 지어볼 생각을 한 것도 다윗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요 얼마나 창조적인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그만큼 승했어요. 누구도 하지 못한 생각을 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법궤도 처음 가져올라 그랬고 성전도 처음 지어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심을 잃지만 않고 그리고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요 부흥은 가정이나 교회나 막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똑같은 일을 계속했고 저도 이 큐티하는 거를 똑같이 여전한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가 안식일, 주일 성수하고 또 십일조하고 불신결혼 안 하고 이 얘기를 제가 아주 줄기차게 지금 몇십 년 동안 날마다 똑같이 정말 한결같이 몇십 년 전에 제 얘기를 들은 분은 어쩜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실까. 그렇다고 제가 뭐 난리를 치고 뭐 랄랄랄라 하고 뭐 가서 막 뭐 이 목에다가 힘주고 할렐루야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맨날 똑같아요.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냥 그냥 여러분도 사는 얘기를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신접한 사람이 돼서 뭐 이렇게 뭘 다 알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심을 잃지 않으면은
우리들 교회를 보니까 그냥 부흥은 저절로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전쟁마다 이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다 이겼어요.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거는요 한 곳에서만 져도 지금까지 이긴 거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직을 내놔야 되는 거. 근데 모두 이겼다는 거 중요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에 그때에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 이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뭐 잠깐 얘기를 하면 진짜 제가 피아노를 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가 되었어요. 예. 진짜 제가 화려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 그때에 그래서 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나 자식 병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취직이 되고 승진이 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그러면 정말 내가 주일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예, 저를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예, 제가 이 남편이 간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시간 저한테는 이제 제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예,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야말로 잔소리하는 남편이 없어졌으니까 저로서는 우리 남편 구원됐고 그때가 평안한 때 아닙니까? 그때 제가 피아노 이제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제 피아노로 성공하고 그리고 좀 과부니까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때 정말 제가 정말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진짜 제가 눈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주님께 뭔가 마음을 다 드리겠다고 진짜 눈물로 제가 사랑을 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뭘 내려놓은 게 있다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바보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나.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버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뭔가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제 하다가 그게 이루어지면 그 기도 제목을 끝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또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면 그 복을 못 받을까 봐 갑자기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보이지만 아주 완고하게 변하는 경우를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주일 성수, 11조 이런 불신결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합리화를 막 시키게 되고 누구도 그 앞에서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가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또 열심히 나가고 뭔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을 못하게. 근데 다윗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더니 이제 화려한 곳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초심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뭐 이런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짐 베이커 목사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아주 80년대 미국을 그냥 전체를 그냥 강타했던 이제 기복적 초심을 잃은 기복적 설교의 원조격인 목사님인데, 근데 여러 대에 걸쳐서 미국 대통령들의 친구이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의 그 최고의 텔레비전 저기 설교자였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기까지 다 이렇게 대단한 채널을 가지고 있고 미국 최대 규모의 기독교 수양관인 이 헤리티지 USA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기독교 사역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고
명성과 힘과 수많은 사람들의 흠모를 한꺼번에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정점에서 그는 성추문과 공금 횡령죄로 45년형을 선고받고 나이 50에 감옥을 갔습니다. 졸지에 미국에서 가장 추악한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고 그 당시 2천억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80년대 2천억이니까 얼마나 컸는지 아시죠? 예, 그렇게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아내는 이혼을 하고 그의 친구와 결혼을 하고 딸은 무일푼이 되었고 아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마약과 술에 이제 빠졌어요. 미국에서는 아주 축허전도의 문이 막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 분이 됐어요. 심지어 이제 계집애도 에어컨을 달아줬다 뭐 별하별 얘기가 이제 많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잃은 것 같을 때 평안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는 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어려울 때에 진정한 회개와 관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 초심을 잃었습니까? 안 잃었습니까? 나눠보시기 바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 틀렸어,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돼, 잃으심은 진짜 아닌 거예요. 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두 번째는 다이도약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좋은 자가 있었어요.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나단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남편도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 혼자 있을 때 남편이 회개하면 증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증인을 부를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남편이 모든 식구를 계속 불러오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오고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다 오라. 그래서 다, 그리고는 또 목사님 안 오시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웬 목사님, 근데 또 목사님도 오시라고. 그래서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 앞에서 그 회개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순서가 있잖아 이러는 거 있죠. 아주 제가 그 목사님이 안 오시고 식구들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남편의 율법주의가 아주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하면 차다가도 떡이 생긴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으로 모두가 이제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인데 나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지, 내가 왜 목사님께 물어보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동역자와 지체들에게 물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부러운 것은 다윗은 어쩜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다윗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세계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있더니, 사실 그 요나단도 선지자죠. 세계적인 친구 요나단이 있었고, 그리고 갓 선지자가 있었고,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곁에 있습니다. 나단은 아주 나이 어린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이가 많아, 저 사람은 가난해, 학벌이 없어, 저 사람은 여자라서 안 돼 이러는데, 다윗은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찾아먹지만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사울과 미갈은 못 알아보는 거죠. 예. 그 사람들 보고 자기만 쳐다보라고 계속 그러니까 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특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것을 못 보고
지나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라요. 다윗처럼 항상 내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또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또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나이가 많든 적든 늘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너무 잘난 사람이지만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에게는 참여의 욕구가 개별 참여의 욕구하고 개별화 욕구가 있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물어보려고만 하는 사람은 참여의 욕구가 강하고 개별화 욕구는 언제나 나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두 가지 경우가 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이 늘 물어보기만 하는 사람도 이제 문제가 있고 물어보는 걸 질색하고 혼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입사원이 뭘 물어보는 건 이해가 되죠, 그죠? 물어봐야죠. 근데 몇 년이 지나도록 날마다 물어보기만 하면 윗사람 안에서는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또 그래서 틀려서 야단을 맞더라도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래서 모르는 걸 물어보면서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함께 일을 해나가야지 모두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알맞게 물어보고 알맞게 자기가 결정하고 예. 자, 그래서 예. 우리가 목자는 하기 싫으면서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화 욕구가 강한 거죠. 참여 욕구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의 좋은 자는 아닌 거예요. 또 반면 저는 목자님께만 물어보고 갈래요 하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항상 많이 물어보기는 하는데 절대 처방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예, 목장 모임 앞두고 괴롭죠? 예. 자, 짐 베이커 목사는 그 당시 좋은 자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너무 잘나서 좋은 자가 있어도 들리지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내가 조언을 받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합니까? 엄마, 아버지니까 조언 받아야 합니까? 예, 집사님이니까 조언 받아야 합니까? 뭐 심지어 목자라도 또 조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장이라는 것은 은혜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못됐나 그거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보면은 너무나 말하기 싫은 사람이 꼭 두세 사람 앉아 있어요. 아니면 꼭 또 한 사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니기가 싫어 교회를. 그거를 이제 알아보라고 가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이 몇 명 있나 그걸 제출하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교만한가 그거 알아보라고 목장에 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참여해야 할 때와 혼자 주님 앞에 서야 할 때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예.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예,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셨어요. 자,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예. 그러니까 나단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성전을 지어드린다 그러니까 너무 찬성을 했어요. 누가 봐도 너무나 좋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예.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예. 예. 하나님 생뚱맞은 소리를 하시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 건축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예. 우주에
편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그 조그만 집에 거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번개와 빛의 주인이신 주님이 돌집에서 살라고 하니까 조그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성정 건축은 하나님의 발상은 아니고요. 또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닌 거고 성정 건축의 근원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안 들으시는가 하면 사람 보고 이제 사람하고 굉장히 친한 개미가 있어요. 맨날 저 개미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이 사람을 사랑한 나머지 내가 집을 잘 지을 터이니까 들어와서 사실래요? 이러고 저보고 개미가 우리 집 개미가 나보고 목사님 내가 개미집을 잘 지을 터니까 여기 와서 살래요? 그러면서 내가 여왕 개미가 사는 그 집을 목사님한테 꼭 같이 지어드릴게요. 아니 여왕 개미가 사는 집보다 더 큰 집을 좀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 개미를 사랑하지만 내가 살 수 없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하실 수가 없는 기도 제목을 지금 다윗이 내놓은 거예요.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인데 그래서 이제 그 때마다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되고 이것이 급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또 분별을 해야 되고 이제 예를 들면은 예수 믿자마자 내가 너무 기뻐서 이제 집이라도 팔아서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 너는 집 파는 거 하지 말고 가정이나 잘 지키고 큐티 열심히 해 이제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제동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함 받을 때 동으로 가면 붙는다 이런 인도함이 아니라 십자가 튼튼히 붙잡으라는 인도를 이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함을 잘 모르니까 요즘에 곳곳에서 저한테 책을 읽고 어떻게 목사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게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정말 제 이 설교를 이해가 또 안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으세요. 이 십자가 튼튼히 붙잡으라는 인도가 참 어렵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뭔가 하나만 이루어지면 너무 일을 하고 싶다는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예배에 올인하시고 1대1도 받으시고 목장도 잘 가시고 그래서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뀐 다음에 무슨 일을 하세요? 제가 이제 그러면은 헌금 드리려고 했다 그분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이제 손님 쫓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사람에게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 결정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하면 타이틀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집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 살림을 하고 또 뭐 시부모 병간호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우리는 너무나 아무도 선교사라고 불러주질 않기 때문에 다들 이제 세계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나 공동체에서 잘 지내지 못하면 세계 선교를 아무 데를 가도 선교지에 가서 반드시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 좋고 집 팔아서 헌금하는 것도 좋지만 왜 그것이 하고 싶은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라고 할 때가 많아요. 9년을 연애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9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하고 또 이제 뭐 20년을 살았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해달라고 남편이 그런답니다. 또 한 분은 또 이제 한 14년을 살고 아이가 몇이 있는데도 이제 선교를 가겠다고 근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인 보고 이혼해달라고 조르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 보고 개미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지금 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아요. 이제 그 부인이 정 안 돼서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만 당신하고는 가치관이 안 맞아서 절대로 못 간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다른 여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그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도 가면 모두 인간관계고 사소한 것들이에요. 이게 힘든 나라 이런 데 가면 또 인건비가 싸니까 또 학교를 하고 이럴 때 현지 도우미들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도우미들이 게으르죠. 일 안 하죠. 그리고는 또 뭔가 자꾸 주인의 거를 가져가죠. 훔쳐내가죠. 근데 거기 선교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을 쫓아야 합니까? 같이 가야 합니까? 근데 여기서 그런 거를 못 봐주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이게 다 선교인 거예요. 모두가 인간관계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안 되면 어디 가서도 이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계시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금하는 일 같은 일이 이렇게 짐 베이커처럼 사업적인 것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사업적으로 하는지 정성과 진심으로 하는지 그 정성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왜 나를 믿지 못하냐?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감동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짐 베이커가 감동하지 못하게 했어요. 다이슨 감동을 시켰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짐 베이커가 이제 드디어 감옥을 갔잖아요. 감옥을 가서 성경을 다시 읽었는데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단한 번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하나님의 사업과 선교와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내가 틀렸었다. 예. 정말, 예. I was wrong인가요? 예. 내가 틀렸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예. 책 제목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몰락과 절망과 용서를 통한 거듭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예수님 말씀들이 나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틀렸었다. 내가 틀렸었다. 그냥 근본적으로는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에 대한 나의 이해가 틀렸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내가 사실상 그리스도를 반대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소름이 끼쳤다. 인생에 대한 철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한때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나는 성공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봉했다. 나는 성공복음 목사라는 꼬리표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나는 그것을 자랑했다. 나는 그걸 설교하고 믿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이 번성하는 것 같이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영이 강건하면 반드시 육도 이제 마찬가지로 번성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건강이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분의 뜻을 확증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당신이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새 차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걸 요구하세요. 어떠한 종류를 원하는지 하나님한테 말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옵션과 어떤 색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대.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깊이 성경을 보면서 성공복음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것을 안 후에 이제 가슴이 이제 무너졌고
내가 그렇게나 틀렸다는 것에 즐겁했고 하나님이 나를 거짓 예언자로서 죽도록 때리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나 감사를 드렸다고. 나는 그릇된 교리를 설교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야. 본인이 이게 잘못된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 예수님은 결코 그의 축복을 물질적인 것과 동일시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그렇게 했고 물질적인 것에 많은 강조를 두었고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 물질의 마음을 두도록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설교한 성공 메시지대로 살았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공 메시지가 좋게 말하면 탈선이고 나쁘게 말하면 복음의 정반대가 되는 다른 복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나의 입술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은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대며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행해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가 자기 얘기인 줄 알렸다는 거.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받았지만 감사했다고. 그러나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상히 그 과정을 밝혀주므로 뒤따르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것이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짐 베이커는 자기를 감옥에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은총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감옥으로 몰았던 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했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감옥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빚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전에 했던 사업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회개하는 마음이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복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짐 베이커처럼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개미집에 주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초심을 잃은 이런 목회자가 많은 데 비해 다윗은 그 전성기에 주를 위해 살겠다고 진심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에 대해 주님은 이것을 인정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개미집에 주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건 아까 짐 베이커하고 너무 다 다른 것이 이거는 진짜 어린 아기가 그러니까 꼭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선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그냥 너무나 이 손주의 선물을 받는 할아버지 선물처럼 기뻐하셨어요. 내가 편안하게 해주면 다 나를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다윗 너는 정말 나를 생각했구나 사랑하는구나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예쁘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진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이토록 감동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달라질 때 그냥 정말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 달라질 때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저를 막 욕하고 말을 못 알아들을 때 또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냥 다윗뿐 아니라 인류 최대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비록 다음 때로 유보했지만 이 성전 건축을 개미집을 허락했어요. 기꺼이 응하셨어요. 솔로몬이 짓게 해주셨어요. 너는 아니지만 축복의 종결자인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 네 번째 다윗 언약. 다윗 언약에 이제 8절, 9절만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8절, 9절에서 잘랐어요. 자, 8절에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않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이 양치기였던 다윗을 불러내서 주권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취하여 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양치기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거기서 취하여 내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간증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다윗을 내 종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양치기였던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 저하고 똑같죠, 그죠? 걸레질하던 저를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원수는 모두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셨는데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이름은 이토록 이제 위대하여졌습니다. 참으로 이제 그 초심을 잃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은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신 거예요. 이 다윗의 언약은 다음 주일에 다윗 언약 2로 나가서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 언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좋은 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생각만 해도 마음만 받는 것이 있어요. 좋은 기도 제목이라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너무 기쁘셔서 이루어지지 않을 제목이지만 축복의 언약을 그걸 받으시고 또 축복의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종이라고 그래주세요. 네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하겠다. 이것은 정말 다윗이 얼만큼 알고 기도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옛날에 제가 얼만큼 알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만 생각하면 이 사랑이라는 그거 떠오르고 남편이 갔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숨질 때 되도록 정말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사랑할 때 다윗 언약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제 될 것을 믿습니다.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아무리 좋은 기도 제목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것은 다윗이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걸 생각할 때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냥 그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서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반드시 내가 그냥 지금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오던 방식대로 그냥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내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이 갔을 때 이제 남편이 구원됐고 저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가 저에게는 평안한 때였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이제 제가 야망을 위해서 피아노로 저에게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이제 없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정말 저는 그때 눈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눈만 뜨면 주님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러니 피아노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일생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피아노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화려한 삶을 향해서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주님 사랑해요 하는 고백이 몇십 년 지나고 나니 제가 버린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우리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걸 제가 원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에 성전을 지을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하나마 이제 내일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눈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비교적 초심을 또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이제 내일도 제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초심을 잃으면 여러분 우리들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일은 또 제가 자신이 없어서 날마다 오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루하루 저를 붙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에게 임한 다윗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해서 그 다윗 언약을 다 똑같이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 언약의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